네,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반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4년 중임제라서 두 번까지 재선까지 대통령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경제나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 임기에서 좋았고 두 번째 임기에서는 조금 첫 번째보다는 처졌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오바마 2기 정부는 어떨까요? 일단 백악관 측의 오늘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기 취임식이 열렸던 워싱턴 DC 광장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3부 요인, 대법원장, 국무총리, 다음에 국회의장 이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같이 박수치고 악수하고 이렇게 좀 훈훈하게 끝난 걸로 나왔고,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부채 한도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 결단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1월 말 정도에 있을 연두교서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예정이고요. 영부인 있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얼굴이 반쯤 잘렸네요. 백악관에서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거 좀 신경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려봤고요. 자, 오바마 2기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는 소식 보셨고요. 이제는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토, 일, 월 이렇게 3일 동안 연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 마감 브리핑을 보시겠습니다. 뭐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토끼가 왕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미국이 휴장인 날은 우리 증시가 유럽 증시의 마감 영향을 받아서 출발하곤 하는데요. 로이터통신의 유럽 마감 브리핑 보시죠. 제목에 보시는 대로 뭐 또 부럽기만 하네요. 유럽 증시가 2년 내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먼저 지난 주말 하원 공화당 당직자들이 3개월짜리 임시 부채 한도 증액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재개됐다. 근데 뭘 사고 싶어도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는 그 대안으로 유럽 증시, 유럽 주식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참 그야말로 임시 방편인데요. 이번 공화당의 의도는 지난번처럼 여론몰이에 실패해서 결국은 코너에 몰려버리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일단은 모양새라도 보기 좋게 임시방편으로든 뭐든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놓고 이거를 다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재정적자 감축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긴축안을 통과시키도록 책임을 떠넘겨버리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은 뭐 비부채 한도에 대해서 잊고 지내도 좋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아무튼 영푸독 유럽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중 내내 0.4에서 0.6%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쉬었던 관계로 채권 상품 시장 거래량은 부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앞에 제목에 BOJ 일본 중앙은행이 나왔었는데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오늘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여기서 나올 양적 완화 기조가 외환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시각에 따라서 엔화는 런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등 일단은 엔화 약세 기조는 좀 진정됐다고 나와 있고요. 다 지나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죠. 뭐. 오늘 시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CIBC 월드마켓. 지난 두 달여에 걸친 대대적인 엔화 약세 기조는 향후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강도를 확인한 뒤에도 거래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히 엔화 가치에 선반영됐다는 것을 갑자기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유럽 증시니까 유럽에 대해서 또 얘기 들어보면은요. 요즘에 그리스, 스페인 이쪽이 좀 잠잠하니까 오히려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라 증권입니다. 이제 유로존 위기는 종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고 대신에 적어도 9월까지만은 그렇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의 맏형격인 독일의 정치적인 노선이 중요한데 이번 주 독일의 지자체 선거가 있고 여기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 보수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일단 보고 나서 다시 9월 독일의 국회의원과 총리를 뽑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9월까지는 지난번처럼 ECB 통화 정책에 반대를 하든가 혹은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이 지원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매파적인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로존 위기는 최소 9월까지는 그냥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로존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상품 시장, 외환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재개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개장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유로존은 9월까지 잊어도 좋다고 했는데 중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시점이 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신 분 보시죠. 지금 보시는 대로 니혼 게이자이신 분 일면에 알제리 인질극 테러로 일본 민간인 7명이 숨지고 3명이 현재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테러를 당해서 희생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일본 정권이 아베 신조 극우 내각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이상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밑에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먼저 기사 서두 부분에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이번 알제리 인질 사건은 일본 아베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라고 오늘 띄우면서 자위대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일본식 NSC, 우리말로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조기 창설하거나 해외 방위 주재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해외 우리나라 대사관에 나가 있는 무관이나 국정원 요원 같은 이런 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그것도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좋은데요. 문제는 요거죠. 자위대. 지난 2차 대전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자위대의 이 발을 묶어놓는 이런 국제협약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또 하나 있죠. 신화통신 보시죠. 바로 어제 중국이 다오위다오, 진짜 이 아침 일찍 발음도 힘든 여기 해양 감시선 세척을 다시 운행 재개하면서 일본 측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 무전으로 공모 수행 중 이렇게 간단하게 밝힌 것에 대해서 일본이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나섰죠. 중국은 해양 감시선 활동을 방해할 경우 사격까지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왜 자꾸 분쟁 일으키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본에 편을 드는 입장을 보이자 사진에 보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훔 레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황 증거도 없이 CCBB에 함부로 끼어드는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용어로 강력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한번 어제 일중 그래프 보실까요? 사실 뭐 어제 차익 실현하기 좋은 날이기도 했고요.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이틀 일정 중에 첫날 열린 날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개장부터 만천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러다가 장 후반 들어서 약세를 쭉 유지하다가 문제는 막판에 위에 보신 이 중일 갈등이 외국인 투매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거의 장 막판하고 동시호가에 급락을 했다. 요게 바로 이 다오위다오 해양 감시선 출동하고 뭐 이 포격 발언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나라도 어저께 장 막판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유로존을 9월까지 있더라도 이 중일 갈등에 대해서 계속 한번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쉬었기 때문에 미국 외환 시장은 계속 돌아갔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죠. 나이맥스 뉴욕 외환거래소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상품거래소죠. 환율만 보시면은 일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64원 40전을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상승 마감. 반대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90엔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90엔대가 깨지면서 89.74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뱅가드 펀드든 뭐 환율이든 우리 증시가 유럽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좀 억울했다면 오늘 외환시장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니까 좀 한풀이를 할 날이 되지 않았느냐. 비록 미국은 쉬었어도 우리만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였습니다.